국가는 공권력은 이것은 법을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합니다. 이것은 공권력이 우리 국민을 농락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가 성전을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걷어치우라고 모든 탁자를 둘러엎었듯이 이 펜스는 걷어치워야 합니다. 저 구럼비는 우리의 땅입니다. 저 구럼비는 우리 아버지들의 땅이고 할아버지의 땅입니다. 저 해군의 땅이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농락하는 저 권력들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치우고 넘어뜨리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한 번에서 못 들어가면 두 번에서 들어가고 두 번에서 못 들어가면 열 번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못 들어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끝없이 우리는 이 펜스를 부딪히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즐겁게. 미안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신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폭력이나 구속이나 벌금으로 절대 다스려질 수 없는, 기절질 수 없는 그런 국민이라는 것을 저희들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저희들은 폭력도 무섭지 않고 벌금도 무섭지 않고 폭력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소리, 해야 할 소리를 당당하게 언제든지 할 것입니다. 가두시면 가두시고 벌금 물리테면 물리시고 때리테면 때리십시오. 죽일테면 죽이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소리 당당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결코 와서 싸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존경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여러분들 양심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켜야 됩니다. 그냥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건 로봇이라는 짓이죠. 여러분들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십시오. 상관이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님, 이 명령은 제가 그게 부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각자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연행 바보야. 어 저기 신부님 목사님들 연행. 구하는 거 구하는 거 아이고 개구 구하는 거 뭐예요? 야 아니 개구 땅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 사람 빼줘 사람 빼줘 사람 빼주라고요. 예? 야 이거 뭐야 구하는 거? 아니 안 되죠 아저씨. 아니 이거 무슨 소리 나와? 아니 무슨 소리 나와? 아니 야 아니 개구 땅 죽겠다. 아이고. 에이. 죽겠어. 많이 죽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게 피 좀 났어. 바람에 뜯어지면서 요쪽 앉아 계신 분 어깨를 여기 이쪽으로 젖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나고 팔뚝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냥 해군기지 찬성 오면 찬성한다고 그러셔야지 동북자파라고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다 동북자파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어르신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 행사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종북자파가 아니고 저놈들이 재란 종북자파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국민이고 와서 오늘 찬성 집회를 한다는데 아, 뭐 저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종북 좌파 척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제 진짜 뭐 무덤덤해지네요. 진짜 종북 좌파라는 말 자체가 아까 가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오늘 4.3 사건
이제 이래도 되느냐 하니까 아 그래 아유, 그래서 좀 쭈물쭈물 하더라고. 아, 정말 이럴 수가 없네. 저기 현수막에 보니까 별말을 다 써놨더라고. 환경의 평화 사르니 역사여 큰 소리 내어 답하라 이게 같은 세상을 역사여